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서청대에서 탄핵 불법 탄핵을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칠 때 그때 오이 박사라는 단체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오이 박사라고 해서 맨 오이 참에 얘기가 나오냐. 왜 오이를 넣었지? 나다 보니까 나중에 문자를 왔는데 저를 보니까 오직 이승만, 박근혜 대통령만을 사랑하며 보투자하는 그런 오이 박사가 참 어느 분이 이름을 작용을 했는지, 내임을 했는지 참 머리가 기발한 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사실 이 출발할 때는 별 볼일 없었는데 우리 이종신 단장님과 장경석 사인고문이 비롯한 많은 내국 도표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서 저는 거대한 조직이 돼서 드디어 오늘 100일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경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4차, 3차 내전이 일어났다. 자유우파 세력과 반대한 세력이 내전이 제2의 유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우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이제 자유민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 회복시킬 때만이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된다는 것을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100일을 맞이하는 오이 박사 앞으로 더욱 이 불법 탄핵과 또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위해서 가열차게 계속 투쟁해 주실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